지금 한창인 가을 축제 행사장에서 일회용품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대신 다회용기를 쓰고 있는 친환경 축제 현장을 이용식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농업과 생명을 주제로 한 축제장. 먹거리 장터마다 손님들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그런데 야외 행사장에서 흔히 보던 플라스틱 수저와 나무젓가락, 종이컵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밥과 국, 반찬을 담은 그릇은 모두 세척해 다시 쓰는 다회용 그릇입니다. 아이한테도 더 좋을 것 같고요. 원래 저희가 일회용품을 안 써서 아이 걸 따로 챙겨서 오는데 오늘 안 챙겨왔어도 됐을 것 같아요. 2년 전 시범적으로 시행하다 올해엔 축제장 그릇을 일회용품 대신 다회용기로 모두 바꿨습니다. 전남 나주에서 열린 축제도 올해 처음 일회용품 없는 친환경 행사로 치러졌습니다. 식사는 물론 커피와 음료도 다회용기에 담아줍니다. 중간중간에 수거함이 있어요. 거기에다가 넣어주시면 됩니다. 축제 기간 동안 일회용품 대신 다회용기를 사용하는 음식점은 식당 12곳뿐 아니라 음식을 판매하는 차 12대도 참여했습니다. 음식을 먹고 반납한 다회용기는 업체에서 수거해 세척한 뒤 다시 제공합니다. 축제 동안 청주와 나주에서 사용된 다회용기는 각각 40만 개와 25만 개. 일회용품을 쓰지 않아 쓰레기가 70여 톤가량 감축된 걸로 추정됩니다. 영화관이나 스포츠 행사에 국민들이 같이 참여해서 동참할 수 있도록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손을 잡고 일회용품 줄이기에 나선 가운데 다회용기 보급 확산을 위해 다양한 유인책이나 지속적인 보조금 사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SBS 이용식입니다.